지금도 연애 감정으로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연애하듯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뇌부자들의 구원투수로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보려고 합니다. 정신과 진료실에서는 연애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워낙 중요한 문제잖아요. 뭐 아침 드라마 같은 정말 신기한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묘하게 자주 관찰되는 심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저는 당연히 연애 전문가가 아니고요. 둘째, 앞으로 말할 거는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지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모두 다 이런 심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첫 시간이니까 연애의 시작을 어려워하는 심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연애 전문가 오동훈 씨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이리 오시죠. 네. 연애 전문가 오동훈 씨 모셨는데요. 네. 네, 연애 많이 하시기로 소문이 자자하던데. 아, 굉장히 오해고요. 뭐 진솔한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저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의되지 않은 얘기라서 네.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네네. 네. 뭐 연애는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무슨 소리야? 아니 저 와이프분과 네. 네. 연애 감정으로 지내시는 걸 여쭤본 거였는데. 아, 그럼 다시 한번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지금도 연애 감정으로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연애하듯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애 전문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네. 연애 시작이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뭐 현실적인 이유가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M4세대라고 해가지고 연애를 하지 않겠다, 그 시간을 뭐 나를 위해 투자하겠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경제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겠고, 뭐 거기에 이어서 이제 뭐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경우, 마음이 잘 맞지 않아서, 서로 끌리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이유들이 제일 많겠죠. 하지만 저희는 오늘 그런 현실적인 이유는 다 배제하고 오로지 심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이 있는데요. 오동훈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전문가답게 안경을 착용하고 이제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대 여성 A씨의 사연입니다. 전 한 번도 남자친구가 있어 본 적이 없고요. 자존감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내 편이라고 느낄 수 있는 남자친구를 정말 만나고 싶은데 항상 실패하게 되네요. 그래도 남자들이 다가오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상하게 고백을 받는 순간마다 감정이 확 시드는 거예요. 그 중엔 저도 호감이 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종종 이성이 다가오셨다는 걸 보니까 현실적인 조건들은 분명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누군가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자존감이 낮다고 표현하셨고요. 예,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면 그 순간부터 감정이 확 시드는 분의 사연인데요. 아, 왜 그러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연극성 성격을 가진 분의 경우일 것 같아요. 이 연극성 성격을 가진 분들은 타인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또 애정을 얻는 것, 이 자체가 목적이지 어떤 깊은 관계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내가 관심을 받는 상황, 애정을 받는 상황이 만족이 되고 나면은 그 이상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얻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관계가 오래 유지되지 않고 상대를 바꿔가면서 만남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심리는 사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요. 무의식적인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을 뭐 비난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기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지? 라면서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게 반복되는 게 좀 문제죠. 그렇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오동훈 선생님이 좀 이런 식의 연애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네, 인기 많았었거든요. 네. 아, 없었어요? 그런 거. 네네. 네. 이게 안경이 불편하네요. 네, 그리고 제가 들었던 심리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자존감이 낮다고 표현하셨는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 내 본 모습을 알면은 쟤는 분명히 떠나갈 거야. 지금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다가오는 거지만 이런 생각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벌써 헤어질 미래를 상상하면서 불안해져요. 그럼 이렇게 막 불안해지고 상처받기 싫을 때 어떻게 하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 사람이 더 이상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막 허점들, 안 좋은 부분들을 단점. 찾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싹 식어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분들의 경우에는 결국 혼자일 때도 좀 불안하고 좀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잠시 행복하지만 결국에는 또 불안해져서 혼자를 선택하고
못하고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내 옆에 남아있지 않고 나를 또다시 떠날 거야 라는 믿음이 있고 그 버림받는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흠을 찾아내서 쳐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일종의 자기 방어이지만 결국에는 계속 좀 외롭게 되죠.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연애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었는데 나는 결혼할 사람이랑 연애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그 조건을 좀 까다롭게 설정을 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은 뭐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게 대입을 하면은 아무나랑 만날 수 없고 나랑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만남이 이어지는 단계까지 남아있는 후보 자체가 없게 되는 그쵸. 상황이 네. 생기는 거죠. 네. 뭐 부담이 클수록 당연히 시작이 안 되는 법이죠. 그리고 또 부모님 사이가 좀 좋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난 경우에도 연애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많이 듣죠. 네, 연애를 해봐야 그 끝은 이제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연애까지는 어렵게 하더라도 이후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 때문에 결혼까지 잘 하셨는데 결국 이혼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진료실에서 좀 여러 번 들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자주 듣는 이야기가 이제 남자의 경우는 어머니에게 또 여성분의 경우는 아버지에게 어릴 때 뭐 혹시 학대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너무 무서운 컨트롤이 심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경우에는 그 이성에 대한 공포가 너무 두려워서 나중에 아예 이성 친구 자체를 못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 자존감이 낮은 분도 얘기해 주셨지만 애정결핍이신 분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좀 뭔가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상대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인상적인 게 저는 애정 욕구가 너무 커서 한 명으로는 좀 그게 다 충족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랑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만큼 더 큰 어떤 애정을 줄 수 있는 상대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 뭐 썸을 타거나 관계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불타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정을 이렇게 언어로서 또는 뭐 행동으로서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확인받을 수가 있는데 관계가 이제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은 사실 뭐 어느 정도 지나면 막 사랑한다는 말 굳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네. 아니까. 네, 서로 마음을 이제 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말 그대로 자기가 사랑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자꾸 나에게 표현을 해주는 그 초기의 관계들, 막 시작되는 관계들만 찾아서 상대를 이렇게 옮겨다니는 거죠. 네, 좀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근데 오동훈 쌤이 딱 이 얘기를 시작하니까 저쪽에 앉아있는 허경 쌤이 갑자기 기침을, 갑자기 재채기를 네, 심하게 하던데 네. 뭐 허경 쌤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죠? 네, 그거는 이제 다음번 방송 때 연애 전문가 허경 쌤이 직접 출연해가지고 해명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정신과 연애 첫 시간에는 연애 시작이 안 되는 여러 심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연애 심리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심리가 궁금하시거나 혹은 내 자신의 심리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실 경우 다음 주제들로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풍부한 연애 경험으로 넓은 식견을 보여주신 오동훈 쌤 참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했는지. 다른 게스트를 또 초청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초청받고 싶지 않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